이번 시간의 주제는 인자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자가 뭐라고 했죠? 요 함수 안에 입력값을 받는 이 지역 변수를 인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인자의 기본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있는 요 함수를 제가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요 함수의 내용을 브라우저에서 호출해 볼게요. 자, 아래가 결과고 위에가 코드입니다. 자, 살펴보면 자, 결과는 1, 10이 나왔습니다. 콤마는 요거고요. 자, 1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의 결과가 1이란 뜻이고 뒤에 100이 나온 것은 이것의 결과가 100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get argument는 입력값이 1이죠. 자, 입력값이 1이면 자, 여기에 있는 aig1이라고 하는 놈의 값이 1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함수의 본체로 흘러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return aig1이라고 하는 저 변수를, 지역 변수를 return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echo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된 것이 바로 요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것은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 함수가 인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_aig1이라고 하는 함수는 100이라고 하는 대입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입력값이 없다 하면 예, 그리고 이 인자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안 보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입력값이 없을 때 aig1이라고 하는 저 인자의 값은 10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ig1이 이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100이 되기 때문에 자, 이 100을 이 함수를 return해주고 자, 그 return 값이 echo로 들어와서 echo가 출력한 결과가 바로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입력값을 주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입력값으로 뭐를 입력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하고 그리고 입력값이 있을 때는 그 입력값이 우선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입력값 인자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바로 인자의 기본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개념을 설명드리고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변수가 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지역과 전역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전역 변수는 없는데 지역 변수는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무엇이 지역 변수이냐면 자, 요것이 지역 변수입니다. 요것도 지역 변수죠. $ARG라고 하는 변수가 지역 변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지역이냐? 아이고, 이게 이쁘게 안 되네요. 자, 이 함수의 몸통 안에서 선언된 몸통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가 지역 변수고 이 몸통 안이 바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영어로는 local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aig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이 몸통, 이 지역에서만 정말로 유효한지를 우리가 검증해 봐야겠죠? 그럼 이렇게 해보면 검증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echo를 화면에 출력을 할 건데 뭔가 출력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저 위에 있는 aig를 출력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순서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여기 있는 $aig에 1이 들어가죠? 그래서 aig에는 1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return이 되고 그 return된 결과가 화면에 출력된 것이 1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 5행을 이렇게 쭉 실행이 되면서 5행을 지나고 6행까지 오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가 그러면 aig라고 하는 변수에는 1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echo 뒤에 aig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1이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화면에 1은 출력됐어요. 자, 여기 있는 요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이 5행에 대한 결과 값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6행을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6행의 결과는 뭐예요? 자, undefined variable, 정의되지 않은 변수 aig를 호출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 겁니다. 뭐 에러의 타입 중에 notice가 출력이 된 거긴 한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aig라고 하는 이 변수는 아직 선언되지 않았다. 예, 아직 어떤 값이 할당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값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요 함수 안에서 분명히 aig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이 1로 할당됐는데 이 함수 바깥에서 aig라는 변수를 우리가 호출을 해보니까 저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지역 있죠? 요 함수의 본문 이 함수의 본문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그 지역에서만 유효하다. 그 지역에서만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 지역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지역 변수, 즉 aig라고 하는 것은 자, 인자로 선언되면서 할당된 변수입니다. 이거 지역 변수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지역 변수예요. 자, 제가 테스트 1이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선언됐죠? 바로 함수 안에서 선언됐죠. 제가 함수 안을 뭐라고 했죠? 지역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변수가 됩니다.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echo test1을 했을 때 자, 저 $test라고 하는 저 변수를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죠. 즉, test라는 변수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test라는 변수는 지역 안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입니다. 자, 여기 지역 변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 변수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예, 자, 전역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진역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 안이 지역이었다면 전역은 어딜까요? 이 함수 바깥쪽이 다 전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 바깥쪽에 선언된 변수들은 전역 변수라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전역 변수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아까 그 test라는 변수를 바깥에다가 하고 1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럼 저 $test는 전역 변수가 된 겁니다. 함수 바깥쪽이고 바깥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역 변수에서 전역 변수에 우리가 접근할 때는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에러가 날까요? 에러가 나지 않죠. 당연하죠. 왜냐? 예, 바깥쪽에서 선언했고 바깥쪽에서 호출했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예, 에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좀 바꿔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리턴은 제가 뭐 지워버리죠. 자, 심플하게 리턴 값이 없는 이렇게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자, 전역 영역에서 선언한 test라는 변수에 1이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것은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지역이잖아요. 지역 안에서
전역 변수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자,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test2라고 이렇게 하면, 자, 어때요? 전역에도 1이 있고 지역에도 2가 있기 때문에 전역과 지역 모두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 변수는 같은 지역에 있는 변수를 끌어쓰게 됩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까지 제가 전역, 지역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변수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코드에서 그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질서정연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이나 전역이나 하는 이런 개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말로는 포괄적으로 스콥이라고 부릅니다. 스콥은 영어로는 범위 라고 하는데 보통 이 프로그래밍에서 이 스콥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유효 범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제가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요 글로벌이란 걸 통해서 함수 안에서 이 전역 변수에 접근해서 전역 변수의 내용을 읽거나 전역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우리 대단원의 막을 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타블렛을 강의에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실험들을 막 하면서 뭐 여러가지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조금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영상 강의는 강의를 다 만들고서 제가 리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강의 만들고 나면 제가 그걸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를 저한테 댓글이나 또는 뭐 쪽지나 이런 걸로 꼭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제가 잘못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것들, 좀 더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